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자리 잡은 주빌리 은행. 일정 기간마다 노예를 해방해주는 성경의 주빌리에서 이름을 가져온 이곳은 저신용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금융회사들은 평가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3개월 이상 된 부실 채권을 원금의 3에서 5% 수준에 팔아넘기는데 헐값에 나온 이 부실 채권은 대부업체의 손으로 넘어가 악용되기도 합니다. 주빌리 은행은 후원금을 통해 이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까지 걷어들인 빚의 그늘은 1,400억 원가량. 이로 인해 4천여 명이 새로운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빌리 은행의 활동만으로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뒷받침해줄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존재하는 부실 채권 액수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민 성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법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에 주빌리 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부실 채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행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서울시가 주빌리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빌리 은행이 그런 악성 채무들을 면제하는, 탕감하는 이런 사업들 정말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도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부실 채권 문제를 홍보하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새 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FC서울을 통한 주빌리은행 빚탕감 프로젝트 캠페인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우호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제화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TBS 문기혁입니다.